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해 공익 제보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입수하고 공개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임 소장은 국회 출석에 앞서 새로 입수한 자료와 함께 기자들에게 계엄령 문건의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전 기무사 사령관 조연천이 해외로 도주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 제보를 통해 이미 언론에 2018년 7월 6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운영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연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조연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해 2월 18일 기무사 내의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방첩 업무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문건 작성 5일 만에 마무리해 2월 23일에 조연천에게 보고하고 이때 조연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 구체적 편성,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까지 작성해 첨부해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연천은 다시 중간 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F는 최종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연천은 3월 3일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이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전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임 소장은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문건이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기무사는 발칵 뒤집혔고 문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TF팀장 기우진은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했고 전경일은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둔갑시키고 대비 계획의 참고 자료는 대비 계획 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수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 계엄령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 검거 계획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 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로 야당 의원의 검거 후 사법 처리 방안과 계엄군의 청와대, 국방부, 정부 종합청사와 신촌 일대 등 수도 지역, 한강다리 10개소, 서울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점거, 계엄군의 이동 경로와 기동 방법, 배치 관련까지 세부적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입수한 문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의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입니다. 박근혜 정부 촛불 시위 당시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각 정부 부처 및 언론 보도 통제까지 일체의 준비를 계획한 이 문건은 군사 쿠데타와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 과정에서 기무사는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NSC 의장인 황교안 대표가 2016년 12월 9일 이후 세 차례 NSC 회의를 참석한 기록이 있는데 과연 기무사의 계엄령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거나 보고받지 못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지한 조사단의 결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에게 향하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조사 개시를 주장하며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